예배당과 교회 홀,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아침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협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그리고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작년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유산이라는 설교를 전했고, 이것은 유다와 남쪽 지파에 초점을 맞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카리스마가 있던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고,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해서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에서 읽는 바와 같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모범적인 경건한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가 살아남은 장로들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지파들을 연합시켰으며 단결할 것을 장려하고 연합함으로써 함께 일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열두 지파들은 여전히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합의 중요성만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조언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족속은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은 제비뽑기로 나뉘어졌습니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할당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유다 지파가 바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꽤 좋은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맨. 비록 철병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를 얻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리고 21절에서 베냐민 지파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도 버리신 것입니까? 사사기 1장 22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그들의 북쪽 동맹으로 구성된 요셉 가문으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그러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타협했으며 그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저는 다음에 네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 그러나 아직은 승리가 아닌 승리. 이것은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따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상황의 악화.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 그러나 승리가 아닌 승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북쪽 지파들이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에 14.5km 떨어진 곳으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국경에 위치한 전략적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8장 17절을 비추어 볼 때 여호수아 시대의 베델은 아이성과 함께 점령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초기 시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을 되차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 골짜기를 포함한 북부 언덕의 나라 모든 나라 전체에 접근하게 됩니다. 요셉 가문은 그곳에 가기 전에 뛰어난 군사 전략과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사기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아멘. 영어 단어, 여기서 쓴 영어 단어 describe는 불확실한 것을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보다, 발견하다, 탐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 번역에서 정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탐하다라는 말은 루스가 이름을 베델로 바꾸기 전에 루스로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루스는 견과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많은 양의 견과류 나무가 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도시가 비밀 동굴 또는 지하 통로를 통한 것을 제외하고 입구가 없이 견과류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특별히 베델의 방어력과 진입하기 가장 용이한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정탐꾼들의 시기는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루스에서 나왔습니다. 사사기 1장 2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들은 루스로부터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사람에게 그들이 선대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가 협력한다면 그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도시를 성읍에 배반하고 협력하기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 25절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아멘. 이 사람이 비밀 입구를 보여주는 도움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은 도시로 진입하여 이 수비군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도시의 거주민들을 제거했습니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군은 사사기 1장 25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냈습니다. 이 루스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여호수아 시대 이전의 사건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전의 사건으로 불러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의 승리의 기록과 기생 라합을 구출하는 것이 묘사되었습니다. 루스의 이 사람과는 다르게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라합은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에 있는 이 사람과는 그 결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루스의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생의 이름은
기록되었으나 이 루스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루스에서 온 이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사기 1장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로 생명을 보존했던 이 사람은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라합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가나안 사람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스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현재는 시리아에 속한 곳인데 바로 이전에 루스를 기념하고자 세워진 도시입니다. 문제는 그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도시라는 형태 안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는 진짜로 정복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치로 옮겨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루스라는 도시가 두 곳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다시 이름 지은 베델, 그리고 또 다른 가나안 족속의 것입니다. 루스 또는 베델에서의 승리가 승리였습니까? 승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클레이튼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기지 못한 승리입니다. 수년 전 1980년대에 바로 무알콜과 무탄산으로 알려진 클레이튼스라는 음료를 위한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에 담긴 위스키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광고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잔 하지 않을 때 마시는 한 잔의 음료.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자손이 승리를 하였지만 이것은 클레이튼의 승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겼지만 승리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악화되는 상황과 흥미지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은 북이스라엘 지파에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므낫세에서 다넷까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은 통제하고 있던 몇 군데에서의 약간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상황들이 30절과 35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종속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에게 노역을 바쳤습니다. 27절 초반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27절 상반절을 보면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가문의 절반인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은 27절 하반절, 29절, 30절, 32절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유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서 거주했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백성들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가나안 족속의 한 부류인 아모리 족속은
단지파를 산에서 해안까지 내려오는 것을 막은 만큼 충분히 강했으며 그들을 산지에서 못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강했으며 그들은 단지파를 몰아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클레이튼의 승리와 함께 베델에서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없었으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상황은 난관 혹은 교착 상태를 맞이했다고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것은 어떤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왜 이스라엘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음을 읽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서는 므낫세가, 29절에서는 에브라임이, 30절에서 스불론, 31과 32절에서는 아셀이,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쫓아내지 못함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표현들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 말은 또한 책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인 유다 지파는 2절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절은 유다 자손이, 이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수한 군사적 장비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잘 훈련된 병사들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평지에서만 강했습니다. 가나안 병력은 단지파를 산지로 밀어붙였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나 35절에서 요셉 가문은 아모리 족속을 종속시키는데 성공합니다. 35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은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아모리 족속들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 가문에게 노역을 바쳤음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였으며 큰 손실을 겪는 것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패배시키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철병거가 유다 자손에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왜 다른 족속은 타협하였으며 가나안 족속에게 양보를 하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부정적인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맨 길갈에서 온 것으로 보아 이 사자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임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에서 나온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 부분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나 여기 2장 1절에서는 2장 1절에서 사사기에서 그 이 사자가 처음으로 나타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사사기 5장 6장과 13장에서 또 다시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자 혹은 천사는 바로 미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분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2장 1절 하반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키고 세 가지의 경고를 주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깨지 않으실 그들의 선조들과의 언약에 대한 것을 다시 상기시켰고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파괴하라는 경고를 되짚어주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 평가한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다시 사사기 2장 1절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언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맥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웹스터 사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신약에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금지, 약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완전한 순종은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면 살고 저것을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맺어진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께 신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계명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은 바로 그 이방신의 제단을 파괴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언약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했던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발생한 이 전체의 상황들을 평가하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에 나온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불충성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다시 사사기 1장 22절로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베델 또는 루스로 가야 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베푸실 것을 신뢰하는 대신에 요셉의 지파는 베델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으며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기서 선대하리라 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의 한 번역본인 NASB는 이것을 우리가 친절을 베풀겠다라고 번역합니다. NIV 버전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우리가 당신이 잘 대접받는 것을 보겠다. RSV 번역본은 우리는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비, 호의, 친절이라는 어떠한 단어로 번역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에게 이런 방법으로 다루라고 하셨습니까? 선대하리라 혹은 호의를 베풀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단어인 헤세드, 즉 자비를 뜻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지금 이 가나안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헤세드는 언약의 단어입니다. 프립셉트의 오스틴의 말을 인용하면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이 관용구에서의 헤세드는 대개 충성의 행위로서 행해진 선행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약속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녀의 도움의 대가로 같은 약속을 했고 그녀는 그날부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 12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 정탐꾼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베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사람은 후에 이국 땅으로 이사를 가서 도시를 지었고 그 도시를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행동은 순전히 그 사리사욕에 의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도시 정복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의 루스는 완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셉 가문과 이 외국인, 이 이방인의 타협은 보다 심각한 형태의 타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여기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정복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파괴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되었고 어떠한 자비를 보여서도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3절, 16절에서 18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리고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을 파괴했어야 합니다. 진멸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판결을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한 것은 우수한 가나안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땅에 남기로 한 가나안 군대의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유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충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2장 3절에서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을 공유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파괴하기로 되어 있던 신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온전함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충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전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생활 방식 그리고 종교까지 수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믿음을 타협했습니다. 이 초기의 죄는 이 사사기의 전체 시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타락했던 더 많은 죄의 연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려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반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대사를 드렸더라. 아멘. 그들은 그들이 큰 잘못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이 장소를 여복임이라고 불렸으며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사전에 따르면 복임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장소는 길갈의 근처로서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인해서 흘렸던 눈물을 상기시키고자 지어진 것입니다. 요단의 서쪽으로 사해 근처이며 아마도 베델과 실로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복임의 정확한 장소는 아닙니다. 복임의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지 이 장소 슬픔과 쓰라린 기억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잘못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상황들로 인해서 쓰라린 기억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아말렉과 동물들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는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더욱 중요합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그들이 한 어떠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나빠지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딱 한 번의 불순종과 불충성한 타협의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에게 자비를 보이거나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21장 24절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존재와 문화, 생활 방식, 그리고 종교를 참아였습니다. 이러한 타협은 결국 그들의 치욕과 몰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수성, 우리의 교리적인 견해,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타협할 때에 우리는 위험한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신실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파트너가 되고 악을 참고 죽음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은 손상되고 우리는 우리의 적 앞에서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울게 되고 수치로 인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불신실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성경적 견지를 유지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면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성경을 믿는 교회에 대한 경고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된 교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버가못, 빌라델비아 교회 등 이 교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시대에도 많은 성경을 믿었던 교회들이 변절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의 첫사랑을 하루 만에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즉시 리즈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서히 변해서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초기에 경고의 신호가 무시되거나 가볍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경고한 많은 사람들은 피해망상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거나 훈계를 당하거나 교회를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교회들은 쇠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예배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께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 외에는 사용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다른 종교가 예배하도록 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바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되며 우리 교회는 쇠퇴할 것입니다. 타협하라는 압박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은 가나안이었고 그 가짜 신과 묘하기에 끌리는 문화였습니다. 우리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편협함 이외에 아무것도 금지되지 않는 빠르고 쾌락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소비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태도를 이 가운데에서 취해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경박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바로 우리가 대면하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판결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13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이끌린 요셉의 가문으로 인하여서 이끌린 북이스라엘군은 초반에는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에 불충성하고 또한 불순종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추종자가 되며 또한 악을 참으며 죽음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도덕적이 되고 우리의 적 앞에서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눈물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한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고 보존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온 사람들로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인데 불경건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며 유일하신 주제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우리 호프교회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고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主耶稣基督，让我们为我们的子孙后代维护和捍卫福音和我们教会的清洁，以便我们可以献给自己做个荣耀的教会，毫无玷污、罪人等类的病，乃是圣洁没有瑕疵的。阿门。愿主祝福，愿主赐福于你。